정다인의 사인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그널을 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봄바람이 부는 엔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터주에서 시장에서 포착된 시그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주제는 봄바람 부는 엔터입니다.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먼저 싸이의 강남 스타일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시면 이 자세 모르는 전 세계인 아마 요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생각보다 오래전에 발매가 됐습니다. 무려 2012년 7월에 발매가 됐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노래인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해외여행 가시면 Do you know 싸이?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음악인 만큼 정말 유튜브에서도 대히트를 쳤습니다. 최초로 조회수 10억 뷰, 20억 뷰를 돌파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표시할 수 있는 이 조회수의 한계치를 넘어서면서 이 유튜브의 집계 방식 자체를 바꾼 최초의 동영상이 바로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50억 뷰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51억 뷰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전 세계가 싸이 우리나라의 가수를 안다는 것이 온 언론이 떠들썩할 만큼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떠신가요? 싸이 말고도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그런 그룹들, K-POP 그룹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K-POP에 대해서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요.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지난해에 아티스트 탑 10을 꼽았는데 물론 1위는 테일러 스위프트, 저희가 뭐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워낙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뒤로 우리나라의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그리고 7위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그리고 8위의 뉴진스까지 네 그룹이나 탑10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K-POP의 위력이 대단하죠. 시장이 커질수록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업 가치 그 자체를 보고 엔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팬심으로 엔터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 주주의 연령층도 참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난 게 예전에 소녀시대가 좋아서 SM에 투자를 했다가 정말 많은 돈 벌어서 소녀시대를 더 좋아하게 됐다. 이런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엔터주에 대한 관심, 팬심이 증가함과 같게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엔터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가 그리 좋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면요. 지난해 중순에 좀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사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마음이 꽤 아프실 것 같은데 현재 엔터 4사의 시가총액 하이브, SM, JYP 그리고 YG의 시가총액은 현재 이 올해 연초 대비로는 18% 시가총액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왜냐? 성장성 저하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K-POP 그룹들 잘 나가는데 웬 성장성 저하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K-POP 연간 피지컬, 이 실물 앨범 판매량 추이 및 전망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막대기가 앨범 판매량이고요. 실선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앨범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특히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발매했다고 말씀드렸던 2012년 이후 2010년 후반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다만 성장률은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 보시면 글로벌 스트리밍 총 매출액 추이입니다. 이 또한 2010년 중반부터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둔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장성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K-POP 섹터를 시장이 오해하고 있다며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를 약 한 달 전에 발간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국내 증권사들도 봄방학 끝이다, 슈퍼 이끌림이 있다라는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1분기는 연말 공연을 마친 아티스트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다시 주가가 꿈틀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맞춰서 3월, 4월에 미디어 섹터, 엔터주를 향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멀지만 또 가까운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어떤 이유로 K-POP 섹터가 오해를 받았고 이를 오해를 해결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들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엔터주 매도는 앨범 판매량에 집중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앨범 판매량이 아닌 오프라인 콘서트 관객 수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앨범 판매량으로 이 아티스트의 팬층, 팬 규모를 확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한 명의 팬이 정말 여러 장의 앨범을 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 관객 수로 직접 인원수를 체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시기 때 특히 앨범 판매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조금 둔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오프라인이 열린 만큼 앨범 판매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때는 앨범만 사면 됐지만 지금은 앨범도 사고 콘서트도 가야 되니까 앨범 판매량이 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단기적으로 일본에서 K-POP 회사들이 성장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K-POP 그룹들 많이 일본으로 진출을 해 있는데요. 왜 또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최근 조니 앤 어소시에이츠 스캔들이 터졌죠. 그렇 때문에 이 스캔들의 부담을 느낀 방송사나 아니면 콘서트 주최 측들이 이 K-POP에 더 기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의 최대 음악쇼인 고하쿠에 이 K-POP 아티스트 다섯 그룹 또 K-POP 회사가 현지에서 직접 프로듀싱한 현지 그룹 두 개의 팀이 초청을 받았는데요. 2011년 이후 남성 그룹이 이 고하쿠에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K-POP 가수들이 고하쿠에 무대를 선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이유는 뉴진스, 르세라핌 등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룹들을 보면 일본 외의 해외 지역에서도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엔터주의 봄바람이 불게 될까요? 4월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1분기는 엔터업계의 연중 최대 비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코첼라에서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요. 그리고 앨범 발매도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엔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앨범 판매량은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각 이벤트를 소화할 때 온라인에서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되는지 또 콘서트를 연다면 티켓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매진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터주에서 보낸 시그널 확인해봤습니다.